오늘은 스티븐 유니버스에서 나온 스낵 스시를 한국 버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아보카도가 필요합니다. 아보카도를 까주는데 호잇! 많이들 이렇게 해보길래 따라해봤어요. 돌돌 한 바퀴 돌려 반을 잘라줍니다. 이제 칼로 이렇게 씨를 빼주면 되는데 이거 왜 안 나오는 거죠? 아, 이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쪽을 쓰면 됩니다. 어차피 조금만 필요했어요. 숟가락으로 돌돌 돌려 껍질을 제거해줍니다. 아주 깔끔하게 분리됐습니다. 아보카도를 잘게 썰어줍니다. 이제 밥을 준비해줍니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참기름, 소금 넣어주고 김밥, 밥을 만들어줍니다. 다 됐습니다. 저리 가라. 마요네즈와 스리라차 소스를 넣어주고 섞어줍니다. 다 됐습니다. 너도 저리 가. 김밥김을 준비해줍니다. 밥을 조금씩 올려주고 펴줍니다. 그 위에 아보카도 올려주고 스낵을 바나나 킥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보카도와 바나나가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몇 개를 올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섯 개를 넣어줍니다. 돌돌 말아주는데 바나나 킥 하나가 탈출했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빼버립니다. 돌돌 말아줍니다. 가운데가 살짝 터졌지만 당황하지 말고 가운데를 잘라줍니다. 오, 이거 비주얼이 재밌습니다. 나머지도 잘라주는데 쌍알이 나왔습니다. 다시 봐도 신기한 비주얼입니다. 그 위에 소스를 올려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일까요? 나머지 소스는 옆에 부어줍니다. 큰맘 먹고 하나 집어 한입 먹어보면 이거 맛이 아보카도와 바나나 킥이 오묘하게 어울립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끝!